지난 19일 인천시 검단 지역 화학물질 저장소에서 아세트산 비닐이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의 개와 닭들이 죽고 농작물이 고사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주거지와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이 두통, 메스꺼움 등 여러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구청과 소방서 등 정부기관의 대처는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변. 옆으로 늘어진 가로수 잎들이 누렇게 색이 바랬습니다. 나무 몸통도 칙칙하게 변색됐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밭에는 살아있는 작물이 거의 없습니다. 고추 등 농작물은 다 말라 죽어 구청에서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이 일대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지난 19일. 근처 화학물질 저장소에서 아세트산 비닐 상당량이 지하 탱크에서 유출됐습니다. 저장소 측은 500여 리터가 유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이 유출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필름이나 접착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아세트산 비닐은 노출됐을 경우 어지럼증, 복통, 수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암 의심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유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이거는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고는 앞으로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한 건 앞으로 받지를 않으려 그러죠. 문제는 이렇게 안전관리가 취약한 유해물질 저장소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그러면 일하시는데 네. 이게 그런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유해물질 저장소 옆에 대규모 주거지가 있었지만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9일 오후 2시 18분. 그러나 무려 2시간이 넘어서야 중화재가 투입됐습니다. 소방서, 구청, 심지어 저장소에도 중화재가 구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화재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출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저장소 바로 아래 위치한 목재소였습니다. 이곳에 키우던 개와 닭들은 모두 폐사했고 이곳 직원 5명은 사고 직후 입원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이 일대가 안개같이 쫙하게 이게 약품이 내려가지고 막 눈도 아프지 호흡도 곤란하지 그러고 나다 보니까는 개가 죽은 거야. 우리 개가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 농작물 다 있었지 저기 닭도 한 몇십 마리 있었지 그것도 다 폐쇄되고 지금 우리 식구들 고토가 나지 눈 아프지 그냥 처음에는 목이 아프지 지금도 오늘도 병원에 가요. 사고 당시 목재소 옆 밭에서 일하던 70대 할머니는 현재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 가슴에 숨을 못 쉬게 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 아저씨가 나오라고 막 그래. 할머니 어디 아프냐. 머리 아프다니까. 그때는 숨 차는지 뭔지 모르고 머리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노인분이나 뭐 이렇게 어린 아가는 면역이 더 약하니까 엄마들이 더 걱정이고 지금도 환기도 못 시키고 언제 괜찮아지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말해주는 게 없어서 그냥 불안한 마음에 공기청정기만 24시간 동안 돌리고 환기도 못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사고 후 관련 기관에서 피해 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인적 피해는 조사를 하지 않고 가로수라든가 어떤 식물에 대한 조사만 한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주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인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학물질의 하천 유출 차단도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서에서는 이곳에 차단막을 만들어 화학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3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흐르는 하수와 토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이미 떼죽음을 당했지만
하천에서는 아직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조차 아파트 단지 옆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 들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고요. 이번에 또 그 공장이 증설을 해서 저장 탱크가 더 늘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 바로 옆에 그렇게 주민들이 사는 옆에 그런 게 점점 증설이 돼도 되나 의문이 들어서. 주민들 중에는 아직도 구토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등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비상대책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 초동의 대처를 잘 하고 사태 수습을 잘 했다면은 저희가 이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이유가 없는데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히 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주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저희가 지금 분개를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